두산그룹 자구안의 마지막 퍼즐인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컨소시엄과 유진그룹이 본입찰에 참여하며 인수 의지를 재확인 했고 GS건설 컨소시엄은 우발 채무에 부담을 느껴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유진기업이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는 오늘 예비입찰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 본입찰을 진행했는데 두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인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을 하는 현대건설기계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에 성공하면 건설기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2%로 5위인 볼보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유진기업은 사업 다각화와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후보군에 함께 올랐던 GS건설 컨소시엄과 글렌우드 PE, MBK 파트너스 등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들은 두산 인프라코어 중국 법인인 DICC가 보유한 1조 원대 우발 채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2011년 기업 공개를 전제로 DICC 지분 20%를 사모펀드 등에 매각했는데 기업 공개가 무산되면서 투자자들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매각 대상은 두산 중공업이 보유한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36.07%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매각가로 최대 1조 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전망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이 완료되면 두산그룹의 자구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두산그룹은 그동안 계열사와 자산 매각,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등 3조 원 규모 자구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